안녕하세요, 유현 쌤입니다. 이거 나 왜 나? 이거 뭐야, 무슨 옛날에 HOT 이거잖아. 나 이거 왜 했어? 네, 더... 안녕하세요, 유현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영 쌤입니다.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마. 진짜 원어민스럽게 할 수 있는 팁을 드리고자 제가 소영 쌤이랑 저희 가르쳐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하면 되냐? 리액션. 그렇죠? 리액션이 생명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 리액션이 생명이다 이런 것처럼. 야, 김유현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한국말로 해도 돼요? 아니요, 영어로 해주세요. 욕해도 돼요? 욕해도 되니까 영어로 욕하세요. 김유현 야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Whatever. 네, whatever.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저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근데 예문이 잘못된 게 그럴 때 반응하면 아, I know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아니죠, 같아요. 아니죠, 이게 진짜 나의 감정이 나오는 거죠. Whatever. Whatever. 비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 뭐 그러든 말든 좀 알았어. 그냥 whatever, 넌 짓거려라. 좀 이런 표현이야. 저 김유현 잘생겼지 않았냐? 그럼 그래, 넌 짓거려라. 그래,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걔가 잘생겼니?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야, 유현쌤 여자친구 생겼대요. Really? Really? 너무 리얼한데 지금. 너무 리얼하죠.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여자친구 굽구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굽구까지는 아니고 그때 내가 얘기하겠지. Are you serious? No. No. 나 그런 거 아니라고. 보잖아요. 맞긴 맞는데 그 티내면 안 되지. 아. 급해 보이면 안 돼. 아, 급해 절대 급해 보이면 안 된다. 아주 느긋하게, 아주 느긋하게 나는 괜찮다.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아, 소영 쌤은 이쁘고 되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No way. 아니죠. 거기에서는 I know라고 하면 돼요. I 네, know. 그래서 공감한다. 그래, 내 말이 소영 쌤 예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맞아. 그러니까. I know. I know. I know. 그냥 나도 알아. 그 굳이 얘기 안 해도 I know. 소영 쌤 예쁘지. 아니면은 Tell me about it. Tell me 자, about 설명춘 it. 출동. 자, tell me about it. 이라고 하면 직역하면 뭐다?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거에 대해서. 말이 안 돼요. 이미 직역하지 마세요, 영어는. 그쵸? Tell me about it. 저 유현쌤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Whatever. 한 번을 안 죄송해요, 해줄게요. 아, tell me about it. 그쵸? 해줄게요. 많이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저 진짜로 공감을 하면은 tell me about it. 그리고 아니면은 I know. 막 이래 나도 알아. 이래 되고요. 아니면 야, 그래, 닌 짓거려라. 뭐, 잘생겼다고? 그래. 막 이러면은 whatever. 너무 리얼하다. 나 상처받기 전에 여기서 그만할래. 자, 한 번 더 리액션은 생명이다. 나 또 한 번 더. 빨리 끝내. 김유현 쌤이었습니다. 소영 쌤이었습니다. 이거 잘하네 이제. 자요? 이거 봐.